쉽게 말씀드리면 800만원, 900만원 받는 업체도 있고요. 17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뭐 가격은 각자들 결정하는 건데 800만원과 900만원을 받는 업체는 왜 그렇게 싸게 받을까요? 또한 1700, 1800, 2000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요 우리 신부님 사차 내려오다가 보셨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신랑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연말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새 이제 많이 들어가고 결혼하기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제 결혼하면 살림도 잘 챙겨주고 나이도 좀 많아도 혹시 한국에서는 연애하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비혼주의신 분이 좀 있고 네, 그다음 딩크족도 많고 제가 만나신 분은 결혼 목표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얘기가 그러면 신랑님은 한국에서 했던 연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으셨던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네. 결혼에 장벽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인사 뭐 어떤다든지 뭐 이사라든지 뭐 신혼살림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좀 힘들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반이 너무나도 잘 다져지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시던가요? 네, 좀 달라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잘 사는데 좀 늦어지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먼저 해보고 거기 잘 살면은 추천해주겠다고. 칠리 소스고 고추를 넣던가. 그치? 다시 드렸어? 여권만 조심하시면 돼. 내일 8시에 식사가 배달될 거고 전 11시까지 올 거고 내일은 편한 복장 반바지 편하게 입고 내려오세요. 들어가서 쉬십시오. 너무 답답하면 나와서 여기로 가면 편의점 있어요. 무슨 일도 저한테 카톡 하시고 침대가 넓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일로 둥글 절로 둥글 하시면 편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뵐게요. 신랑님 내일 봐요. 직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임신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 농담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방금 임신 축하한다 그래서 내년에 공주님 하나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신랑 못 만났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음식 냄새 때문에 끝났어. 음식 냄새 때문에 입덧하는 게 임신 초기 증상 아니야? 그렇지. 우리 피디님도 아시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셋째예요. 셋째 내주시 셋째. 직원분들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저희들은 서로를 돕고 존중하니까. 오늘 네.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하루 일과가?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 네. 오늘 사항은 여기서 신랑님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은 숙소로 들어가셔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저는 이제 기숙사 가서 그냥 누워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랑이 베트남까지 찾아와서 전부 다 이렇게 케어 받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나 할지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그러면. 네. 피디님도 푹 쉬세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푹 쉬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피디님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가서 일찍 잤어요. 저도 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아, 지금 저희 기숙사 앞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기숙사에서 교육도 해주나요? 신부님들? 우리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한국어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신부 집들이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에서 학원을 다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엄청 큰 길이 들어서고 있죠. 어제 우리가 하다 만 얘기가 있는데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할 때 걸러야 될 업체 고를 때 주의점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요 115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신랑님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2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업체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800만원, 900만원 받는 업체도 있고요 17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뭐 가격은 각자들 결정하는 건데 800만원과 900만원을 받는 업체는 왜 그렇게 싸게 받을까요? 그러네요. 왜 싸게 받을지 궁금한데 가격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 신랑을 어떻게라도 베트남에 데리고 가면 다른 방법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떤 신랑님한테 피해 사례를 들었는데 900만원에 하고 베트남에 갔대요. 갔는데 1400만원을 추가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건 어떻게 했느냐? 신부가 돈을 받아낸 거예요. 업체와 신부 간에 뭔가 약속이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900만 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 가서 아내가 이런저런 사유를 만들어서 1,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쓰게 만들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신랑님도 느끼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넘는 쓰게 돈이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이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그런 여성과 그 결혼업체 사장님은 결혼시킬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돈만 원했던 거죠. 자동차 값이 2천만 원이면 옵션 값이 한 뭐 1,500, 2천 또 되는 셈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1,700, 1,800, 2천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전략이 달라요. 그들은 여성의 얼굴로 영업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비싸도 하죠. 내가 와서 이 여자 봤더니 이 여성 너무 좋아. 그러면 2천만 원에도 남자들은 하게 됐거든요. 지금 저희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살 때 지금 우리 피디님이 주무시는 그 호텔에서 제가 처음에 3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요 집을 소개시켜줬어요. 여기는 원룸이에요. 화장실, 부엌, 방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하이포에는 외국계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러 와서 미싱 일을 하러 온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살면서 공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하는 데는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네. 신부님들이 주무고 있어서 네. 방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실장님은 여기를 그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임대가 되어 있죠. 궁금한데, 베트남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가 요 방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한 달에요? 그렇죠. 저희는 요 이렇게 방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총 임대료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아, 80만 원 정도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고급 주택은 아니에요. 네. 고급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가격은 아닌데 베트남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세 채를 임대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우리 신부님 사채 내려오다가 보셨다. 제가 나름대로 방 배정할 때 분류하는 기준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신랑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월급이 300만 원대가 있는 분들이 있고 500만 원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500만 원 버는 분들은 500만 원 버는 분들끼리 300만 원 버는 분들은 300만 원 분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않게. 그렇죠. 아. 왜 그러면 월급 500만 원 받는 분이 선물할 수 있는 것과 300만 원 버는 분들은 500만 원 버는 분들의 선물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는 어쩔 수 없어요. 선물 받으면 자랑합니다. 아, 나 우리 남편이 이거 해줬어. 그러면 옆에 있는 신부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오빠 나도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런 역량이 있어서 제가 조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숙사의 장점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그겁니다. 한 신랑님이 어떤 선물을 해주면 다른 신부들한테도 그 역량이 미쳐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제 아내 집이 있어요. 제 아내는 지금 집에 가 있고 제 아내가 지금 피디님 찍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다 설명했더니 오빠 오늘은 그럼 하얀 거 입으라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얀 거 입었어요.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는 분인가 보네요. 옷에 관심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내도 옷을 굉장히 멋쟁이로 입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옷을 좀 가끔 사놓습니다. 아, 아내분도 이따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 아내는 안 와요. 제가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오셔서 이제 아들 그렇죠. 보신 거예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 기사에 신부가 전 재산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신랑님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신부님의 가출이죠. 그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